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현안을 논의하면서 1주택자의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입법을 다음 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소급 적용도 하겠다는 방침인데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 부동산 특위. 세제 문제가 너무 꼬여있고 복잡해서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쉽게 답을 찾은 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입니다. 감면주택 가격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혜택은 59만 2천 가구에 돌아가는데 그만큼 지방세 세수는 줄어듭니다. 특위에 참석한 서울시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대신 정부 차원의 세수 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진 송 대표와 김부겸 총리의 간담회. 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같이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은 당과 상의를 해서 어느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되겠고. 민주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 안에 재산세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특히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 이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남은 숙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둘도 완화하자는 주장엔 지도부 안에서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리와 첫 주례 회동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되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 이견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